그래서 일봉을 볼때 중요한 거는 이런 게 돼야지만이 주식이라는 게 결국 횡보 아니면 흐름이 여기 횡보 아니면 하락 상승. 결국 이세개 중에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결국 세개 중에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일봉 차트를 보든 분봉 차트를 보든 주봉 차트를 보든 결국 주가가 지금 횡보하고 있다. 하락하다가 횡보한다. 그리고 상승한다. 잠시 눌림, 하락, 뭐 다시 상승, 이런 게 흐름을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만약에 모르고, 아, 그냥 오르겠지, 오르겠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리면 안 돼, 안 돼, 한다고 주가가 안 내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산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응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수익을 팔거나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매수를 하거나 그런 기준을 세울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길게 봤을 때 실력을 기르기도 힘들고 수익을 내기도 힘들고 그냥 뭐 묻지마 물린 투자가자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이 횡보하고 있다. 지금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걸 일단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분봉도 마찬가지겠죠. 트레이딩할 때 많이 쓰는 3분봉 같은 경우도 하루의 흐름을 알아야지 내가 지금이 들어가야 될 타점이다 아니다 알 수가 있으니까. 아침부터 만약에 큰 수급이 들어와서 쭉 상승해서 잠깐 눌러주고 상승하고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오후에 횡보하다가 눌림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하고 눌리고 상승하고 상승하고 끝.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내가 추격 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눌림목이 있는 타이밍을 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흐름을 볼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지만 이런 사실 그 분봉 자체의 흐름이 이 분봉 자체의 흐름이 아까 말한 하나의 일봉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봉을 내가 굳이 안 보더라도 아 어떻게 움직였을 거라는 걸 이거 봉 하나만 보더라도 대충 파악을 할수 있어야지. 그리고 파악하는데 시간이 안 걸려야겠죠. 사실 딱 보면 한 5초 안에 그냥 아 이렇게 움직였겠구나 알아야지 판단이 빨리빨리 돼서 매매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차트를 볼때 지금이 상승 구간이냐, 횡보하고 있느냐, 하락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걸 바로 볼수 있는 게 중요하고, 여튼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될 수도 있지만 봉 차트를 이해하는 게더 복잡한 그런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잘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처럼 일봉 시가, 종가, 고가 저가의 개념을 이해했으면 봉 하나만 딱 봐도 아 어떻게 흘렀겠다 이날 하루는 어떻게 흘렀겠다 아 아침에 갭을 올려놓고 밀어버렸네 내내 이렇게 뭐 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했겠네 왜냐면 밑꼬리가 없잖아요 그럼 시가가 제일 저가로서 그대로 쭉 올렸단 얘기니까 약간 위에 꼬리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침에 갭 하락한 다음에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아침에 이만큼 개파락한 다음에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다시 그냥 밀어버렸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일단 초보이신 분들은 책에도 다 나오긴 하는데, 책에는 이제 딱 그 시가, 종가, 저가 개념만 딱 나오니까 일단 연습을 많이 해서 자기 걸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